홍범도함의 폐지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우리 총장님이 만약 실제 검토하면 총장님이 어떤 결론에 이를 것 같습니까? 저 현재까지 저 검토된 적 없고 그대로 모르겠다.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에 위처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합니다. 홍범도함의 폐지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우리 총장님이 만약 실제 검토하면 총장님이 어떤 결론에 이를 것 같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바꾸자 말자. 논의된 적은 없고요. 그 전에 재정 절차 때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논의가 된다면 논의 지시가 떨어진다면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의 말입니다. 결론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갑으로 예. 바꿀 필요가 있다, 바꿔서는 안 된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저 현재까지 저 검토된 적 없고 그대로 모르겠다.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 잘못도 없이 정말 사망했는데 그 가족들의 아픔이나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진상규명 철저하게 하고 또 억울함이 없도록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결재를 통해서 이 최초 수사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입건 전 조사에 대해서 여권을 보장했고 제가 결재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수용을 했습니다. 그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에 위처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합니다. 저도 민간단체로 있던 해병대 전우회의 명예 전우회원 명칭도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은 우리 박대령 측에서 제공한 그분만 받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부분들은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역한 그 해병대원들이 집회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